예, 안녕하세요. DC입니다. 이거 한 번씩 많이 나오잖아. 뭐, 카페에 뷰에 닫힌 프로파일이 없다고 나오는데, 너무 간단해서 제가 강좌로는 안 만들었는데, 그냥 말로 설명이 돼가지고, 시험 기간만 되면 하루에 한 거의 5명씩은 꼭 물어보더라고. 이유는 똑같아요, 여러분. 저안 되는 이유는 스케치를 이제, 뷰를 제대로 선택을 안 해서 그래요. 말해볼까요? 아무거나 해봅시다. 통역으로 폴리를 해볼게요. 아이고, 너무 많이 돌렸네. 자, 이 뷰를 확실히 선택을 해야 되는데, 여러분도 선택도 안 하고 그냥 뭐 스케치를 한 다음에 사각형을 그린 거지.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아웃을 하려면 얘가 되나요, 여러분? 안 되지. 이렇게 해서 뷰에 닫힌 프로파일이 스케치가 보면, 이럴 때는 그냥 치워요, 치워. 그리고 뭐 뷰를 선택할 때 갖다 대고 스케치를 누르는 게, 갖다 대면 네모가 나오지. 근데 선택된 게 아니에요. 이 상태에서 그냥 또 S 누른 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이제 프로 이제 브레이크아웃 하겠지. 또 선생님 만대요 이러고 있겠죠, 당연히. 갖다 대고 스케치를 S 누르는 게 아니라, 갖다 댔으면 찍어야 돼. 찍으라고. 찍어. 마우스. 마우스 왼쪽으로 찍고요, 여러분. 찍고, 그 다음에, 마우스 왼쪽 맞죠? 왼쪽으로 선택을 하고, 갖다 대고 스케치가 아니라, 갖다 댔으면 나왔으면 찍고 스케치 누르고, 알겠죠? 그 다음에 스케치하고 마무리, 브레이크아웃, 뭐 중간 찍고 확인, 이렇게 해야 돼요. 아시겠죠? 이래놓고 선생님, 저 분명히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를 했는데 안 돼요, 그런 애들이 하루에 몇 명씩 있어요.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하면 어떡할래, 될래 이래가지고, 제 홈페이지에 이제 원격을 제가 하죠, 여러분. 여기 홈페이지에 정규 수강생들은 이게 원격 지원 들어와서 원격 해주는데, 원격 해서 보면 전부 다 이거야. 안 된다고 해도 하네. 가서 하면 돼. 100% 이거예요, 여러분. 100%. 이건 뭐 의심이 여지도 없어요. 제발 제대로 좀 선택하고 스케치 하세요. 갖다 대고 스케치 하고 있지 말고, 대충 스케치도 하지 말고. 아시겠죠? 이렇게 하면 100%다 해결.